가을 전세난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세 번째 대책입니다. 우선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기관내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수도권 임대주택 가구 수가 3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제지원 내용이 많아 각종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에 앞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무를 제기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웅입니다.